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가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드레인은 성경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의 탄생. 그는 이 책에서 성경 66권의 탄생 비화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로마서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AD 57년에 로마서를 썼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네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광기와 폭력의 대명사로 로마의 네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네로가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살에 즉위를 한 그는 연장자들의 말을 듣고 현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의 바람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일종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지리상으로는 아시는 대로 저 제일 멀리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생소하기 거지없는 이 교회에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으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참 궁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주목적이 로마 교회에 있는 소수의 이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다수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또 부유하고 잘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교원금을 좀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 스페인 스바나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가 이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동기라는 거죠.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쓴 다른 성경과 이 본문을 비교하면 문맥상 어색하고 매끄럽지 못한, 아니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이한 부분입니까? 먼저 이 고린도전서가 그 다음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차례가 나오는데 모두 다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 부분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은 발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어서 수신자가 이어서 바로 딱 등장합니다. 발신자인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보면은 복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편지를 썼나 바울은 받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수신자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바울이 쓴 편지를 살펴보면 모두 다 이같이 형식이 일정합니다. 제일 먼저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오고 그리고 축복이 나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로마서라는 책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1절은 발신자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당연히 나와야 할 수신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수신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에게 편지했단 말입니까? 목을 빼고서는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 7절에 와서야 수신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을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다가, 무엇을 언급하다가 바울이 이런 특이한 형태의 편지를 쓰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2절부터 6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2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언급하다 보니,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바울은 그만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이 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면 아무리 감정이 격해도 가방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야 합니다. 예? 크기에 얼마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마지노선이 있고요, 금기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뭐 메일을 하나 보낼 때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다 보면은 평생 동안 관계가 뒤틀려버립니다. 감정이 격화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화재가 일어납니다. 살인사건이 뭐 대단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압니까?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그가 로마 교회에 뭔가를 얘기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1절 하나님의 복음, 2절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자마자, 그 모습을, 그 글자를 바라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편지의 형식, 그 다음에 연이어 나와야 할 수신자, 이런 것들을 까마득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원어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이렇게 중간 딱딱 끊어서 이렇게 마침표를 해서 내려갑니다만, 군데군데 끊어 놓았습니다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말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1절부터 7절까지 쉼 없이 써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써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본물 터지듯이 복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쓰기보다는 16장 22절에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드디오라는 사람의 조력을 받아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믿음의 집사 베베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읽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야. 이 로마서라는 책은 듣는 책이야. 베베가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뜻으로 읽어나가라고 하느냐?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한 번도 쉬지 말고 네가 읽어라 그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읽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쉬지 않고 한숨으로 읽어내려가 봤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서 읽어내려가 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나가는 거예요. 속사포로 읽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숨의 메시지입니다. 온 힘을 다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강조점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 바울은 쉼표도 잊어버리고 마침표도 생략한 채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일하셨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일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일하셨다. 2절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등장하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성결의 영, 즉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셨는가? 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현장은 창조하시는 현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일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을 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열거된 여러 항목에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이런 열거된 항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다 라고 자신하는 분 손을 드세요. 여기에 한 분이라도 나는 여기에 얼 열거된 이런 항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이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한 국가 터진 국가 새로 맞은 흔적뿐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어느 한 구석에라도 소망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이 움직이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뜨거운 눈물로 그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의 형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1장 1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도 역시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15장 19절에 보시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언급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 다 함께 27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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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복음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가 얼마나 화려한지,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지, 하수구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곳에 있는 박물관의 이 유품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것 구경하기 위하여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No, no, no! 갈 수 없었을 때에 그는 편지를 써서 자매 베베에게 주어서 로마에 보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미쳐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요,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요, 나는 사도입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종이래요. 우리가 종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 이 주의 종 뭐 이 종 뭐 이렇게 종하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노예입니다. 말하는 짐승이에요. 생산수단이었습니다. 반나체로 팔려가는 당나귀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자다. 그는 자기를 바울이라고 합니다.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겁니다. 이 파울로스의 어근인 파우에는 포기하다는 뜻까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자다, 바울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주인의 뜻을 쫓아 전쟁 제일 앞에 서는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희생자를 뜻합니다. 장렬한 순교자를 뜻합니다. 사도는 당시 끔찍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의지나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란 생명을 내놓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사도랍니다. 라는 이 말은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치료제가 있습니까? 백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픽픽 느도다도 쓰러집니다. 무너지고 넘어지며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백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죄에 대한 유일한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백신을 맞으면 된다. 백신을 받아들이면 된다. 백신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죽었던 자리에서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살아날 수가 있어. 죽어가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 헤아릴 것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전력투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미쳤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전력투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미쳤습니까? 솔로몬입니까? 바울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번 무엇에 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살다가 생을 끝내시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번 미쳐보라고요. 복음에 한번 미쳐보라고요. 바울사도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나처럼 미친 사람 한번 되기를 바란다. 미친놈! 그래, 나 미쳤다. 너희들 나처럼 미친 사람 한번 돼봐.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복음에 한번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다. 오늘 이 표징이 나에게 있는가?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